저도 한번 거울 한번 다시 봤어요. 어떻게 생긴 게 수학 선생님 같은 건가. 수학 진짜 열심히 했었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 기억에 수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 선생으로 나왔던 연기자 이두석입니다. 야, 너 하루 종일 한 마음에 다 잡기 모함 시작하는 거야. 비트코인 하다가 망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영끌 해서 성격이 되게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똑똑한 머리를 믿었다가 망한 인물 정도로 설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갑시다, 나랑. 수학선생이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을 했을 겁니다. 저라면 제가 워낙 새 가슴이라 농협통장에 아유, 재지 말고 그냥 나랑 합시다. 물론 맞죠. 짧게 나온 저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걸 만드셨을까 되게 여러 번 봤고요.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편을 진짜 보고 제가 너무 웃었어요. 더 조회수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내 매뉴얼 다 맞추고 끝까지 갈 확률이 이해했어. 사실은 수학 진짜 열심히 했었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 기억에 수능 한 5등급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건 물론 당연히 약속 안에서 시나리오에 있었던 약속 안에서 한 거고요. 그게 메이킹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유리 위에 올라와 있는데 진짜로 깨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유일하게 뛰어야 하는 입장이었어서 그때 무술 감독님이 시범 보여주시고 어느 유리가 깨지는 유리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뭘 어떻게 돼? 남으면 자동 탈락이지. 댓글 중에 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으로 있었을 것 같은 얼굴이다라는 말도 들었고요. 어떻게 생긴 게 수학 선생님 같은 건가.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본 댓글이었고 이외진이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외진?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네이버에 쳐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댓글의 의미를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댓글들이 저한테 너무 힘이 되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던 거 기억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몇 분에 나오신지도 다 기억하셔가지고 막 몇 번 틀어보시고 야 너 유튜브에도 너 나오더라. 이 작품을 통해서 아버지랑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평소에 연락을 잘 못했던 분들까지 다시 연락을 하게 돼서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연기에 도전이 됐던 작품 중에는 보이스비라는 거예산 전편 영화가 있습니다. 홍북국제무예영화제에 초청도 받았었고요. 작년에는 부천국제영화제에도 초청을 받았던 작품인데 너무 자랑 같죠? 네. 몸치인 제가 싸움 고수로 나옵니다. 저한테는 너무 색다른 도전이었던 작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무명인 저를 부족하고 좀 짧게 나온 저를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관심 받게 될 줄 정말 몰랐고 꼭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